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선원 원장 조원경입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개념 적용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새해에는 새로운 마음을 먹습니다. 앞으로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지 설계하고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새로 시작하고 새로운 마음을 먹고 참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지난 시절 우리는 수많은 경험과 경험 속의 사연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가슴에 품고 새로운 시절 인연에 가슴을 활짝 열고 새해를 맞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슴을 활짝 열고, 그리고 우리들 마음을 활짝 열고 자기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올한 해를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까? 나의 남은 세월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면 좋을까? 무엇을 하며 살아가면 좋을까? 사람 몸 받기 어렵고 바른 가르침 만나기 어렵다고 부처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소중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 물어봅니다. 올한해 그리고 남은 여생을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할까요? 사람 몸 받기 어렵고 바른 가르침 만나기 어려운데 우리는 이미 사람 몸 받으셨고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셨습니다. 이제 새해에 새로운 발심을 하듯이 우리 인생에서도 새로운 발심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이때 초심을 기억하는 것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우리 불자들의 초심은 자비심과 보리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비심과 보리심을 바탕으로 우리들 삶을 살아간다면 훌륭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리심과 자비심만이 우리 모두를 함께 행복하게 할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비심과 보리심을 유지하려면 깨어있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올한해 개념 적용 공부를 통해서 우리들의 지혜와 자비의 힘이 무럭무럭 커나가기를 기원해 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보십시오. 새로운 배움을 위해서 마음의 준비를 해봅니다. 숨 깊게 들이마시고
숨 천천히 내쉬어 봅니다.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자신의 호흡을 편안하게 자각해 봅니다. 호흡을 자각할 때마다 자각했다는 의미로 자신을 향해서 부드럽게 미소를 지어봅니다. 자, 이제 호흡으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부드럽게 해봅니다. 혹시 힘들고 어려운 생각이나 걱정이 계시다면 잠시 동안 호흡으로 그것을 내보내 봅니다. 생각과 감정을 부드럽게 하면서 그럴 때마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자신을 알아차리면서 자신에게 부드럽게 미소를 지어봅니다. 대념 척용은 마하 사티빠사나 수타를 번역한 말입니다. 마하 사티빠사나 수타는 사티를 확립하는 부처님이 직접 말씀하신 가르침입니다. 사티는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 그것을 사띠라고 말합니다. 왜 주의를 기울일까요? 배우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주의를 기울입니다. 진실을 알기 위해서, 진리를 알기 위해서 주의를 기울입니다. 주의를 기울여서 무엇인가를 바르게 아는 것을 사띠 삼빠잔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바로 우리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신의 호흡과 우리 자신의 몸과 우리 자신의 마음과 우리 자신의 마음의 작용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주의를 기울이면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 자신에 관해서 알 수 있게 되고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관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고 우리 마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사람과 자연이나 환경 사이의 관계에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사티빠사나 염처수행은 바로 이와 같이 바르게 주의를 기울여서 지금 우리 자신과 우리들 주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사실대로 보고 알고 배우게 해줍니다. 여기에서 모든 배움과 수행이 시작됩니다. 바로 사티빠사나, 사티삼빠잔나의 모든 배움의 원리, 모든 수행의 원리가 담겨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염처수행은 이와 같이 자신의 몸과 마음을 통해서 스스로 직접 체험적으로 배우는 배움입니다. 이와 같은 염처수행은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수행법으로 부처님의 유언인 자등명, 법등명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대반열반경에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염처의 근본적인 목적은 모든 죽과 괴로움의 근본적 해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새로운 배움을 준비하면서 잠시만 조용한 마음으로 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자신의 원력을 세워보고 발심하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사람 몸 받아서 어떻게 살아갈지 원력을 세워보고 발심하는 시간을 가져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배움을 휴양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행복의 길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네, 잘 하셨습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